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에 나섰습니다. 우리 경제의 영역을 더 넓히겠다는 신남방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. 인도 현지 삼성전자 공장도 방문을 하는데요.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이 주목됩니다.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신윤철 기자. 네, 신윤철입니다. 네, 문 대통령의 인도 방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. 네.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한 뒤 한 인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했습니다. 공식 일정을 소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뒤인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 반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계획인데요.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.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내일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먼저 한 번 더 만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. 문 대통령은 순방 이틀째인 오늘 말 그대로 남방 정책을 구현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네,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건 취임 이후에 처음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만남이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준과 동시에 그간 소원했던 정부와 재계 사이를 반전시킬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. 네, 문 대통령의 이후 순방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? 네, 문 대통령은 신남방 정책의 핵심 고리로 인도를 말한 만큼 경제 협력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. 10일에는 공식 환영식 참석 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 인도 정상회담을 합니다. 이후 한 인도 최고 경영자 라운드 테이블 참석과 경제 협력 양해각서 교환식까지 진행되는데요. 모레인 오는 11일 인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싱가포르로 이동합니다. 지금까지 SBS CNBC 신윤철입니다.